안녕하세요, 신입니다. 짠! 아들이 내복 바지를 사다 달라고 해서 시내에 나갔다가 속옷 가게에서 메이커 하나, 비메이커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. 비메이커는 14,000원이고 메이커는 22,000원이더라고요. 그래서 비메이커로 두개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자녀 수량이 한 개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메이커를 하나 더 구매를 했어요. 가격 차이가 8,000원이나 나잖아요. 저는 내복을 답답해해서 잘안 입는데 우리 애들은 내복을 입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. 저는 20대 때는 정말 몸에 열이 많고 기초대사량이 높아서 내복을 안 입어도 추운 걸 몰랐는데 요즘 애들은 추위를 잘 타나 봐요. 저희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내복을 찾는 거 보니 신기합니다.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러세요? 그래도 두 개를 사다 줬으니까 올 겨울 1월달, 2월달 남았지만 따뜻하게 보낼 것 같아요. 안녕.